삼성에서는 모든 길은 MK로 통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MK는 바로 박명경 상무로 그녀의 영문 이름의 앞글자를 딴 것이었죠. 과거 삼성에서 이건희 회장이 A, 홍라이가 A-C, 이재용이 JY로 불리는 점에 비추어보면 그녀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실제 그룹 내 인재인 이학수 부회장의 버금가는 인물로 알려졌는데 이학수 못지않게 이건희의 심중을 잘하는 측근으로 통했었죠. 그리고 당시 전략기획실에 상무직급의 유일한 여성 임원이었으며 삼성전자의 전체 임원 가운데서도 여성 임원인 박상무를 포함하여 단 2명에 불과했습니다. 박상무는 경희호텔 전문대 출신으로 1985년 삼성에 입사하여 이건희 회장을 최측근에서 모시기 시작합니다. 1998년까지는 삼성생명 과장을 지냈고 그의 차장으로 승진하면서 삼성전자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 회장의 스무 측근 정도로만 재계 인사들 사이에 소문이 나있던 그녀가 처음 화제에 오른 것은 2005년 삼성그룹 정기인사 때였습니다. 박상무는 당시 오빠인 박명동 상무와 함께 상무 승진 명부에 올라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녀가 4년 만에 차장에서 상무보로 2년 뒤에는 상무로 올라가는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기 때문이었죠. 여기에 그녀가 전문대 출신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박상무에 대한 이 회장의 신임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궁금증은 더 커졌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희 회장님의 부회장 시절부터 보좌했던 여비서였다. 실제 그녀는 전략기획실 회장실 1팀 소속으로 회장실 1팀은 이건희 회장의 의정과 경호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박상무는 이 회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여비서의 역할을 맡았었죠. 실제 그녀는 가족여행과 식사에도 자주 모습을 드러냈으며 이 회장이 해외 출장길에도 동행합니다. 과거 이건희 회장은 미국에서 오랜 시간 체류한 적이 있었는데 이학수 부회장이 미국을 수시로 드나들며 이 회장을 만났습니다. 이학수는 당시 이 회장의 최측근이자 그룹 2인자로 주요 사안을 직접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등 삼성그룹의 실세 역할을 수행합니다. 삼성그룹의 후계자로 불리던 이재용 상무 역시 당시 미국을 자주 오갔습니다. 그리고 이학수나 이재용 못지않게 이 회장을 보좌한 것은 박상무로 오히려 이들보다 미국을 더 많이 오갔습니다. 완벽한 수행비서라는 평가가 근거 없는 말은 아니었죠. 그리고 박상무가 사는 곳은 이 회장의 핵심 측근들이 모여 사는 도곡동 타워 팰리스였습니다. 그녀는 펜트하우스 두 채를 사 한 채로 만들어 살았는데 당시 시가가 무려 100억 원대였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 관계자는 박상무의 집안이 원래 부자라고 말하기도 했죠. 사실 이 정도면 언론이 박상무를 주목하면서 인터뷰에 나올 만하지만 공개된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회사 전산망에도 그녀의 사진은 등록되지 않았었죠. 삼성의 관계자는 그녀에 대해 전략기획실 여러 명의 임원 가운데 한 명일 뿐이다 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를 둘러싼 무성한 소문만 많았는데 심지어 이윤영의 친모라는 루머가 흘러나오곤 했죠. 이건희 회장 자녀들의 나이차는 첫째 이재용과 둘째 이부진은 2살 차이, 이부진과 셋째 이세연은 3살 차이인 반면 이서연과 이윤영은 6살 차이였습니다. 이 때문에 이윤영이 이복 동생이라는 루머가 나왔고 박상무가 이건희 회장을 그림자처럼 수행하다 보니 친모로 지목된 것이었죠. 그러나 이를 취재한 기자에 따르면 박상무가 친모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주장했으며 언니와 나이 차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고인에 대한 모독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2008년 삼성 특검에 출두하면서 박상무는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당시 삼성그룹의 비리를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은 박상무를 창고인 신분으로 소환하여 조사하였습니다. 특검은 서울이동통신 전환사채 사건과 관련하여 전환사채를 인수하게 된 과정 등을 물었습니다. 서울통신기술사건은 주당 1만 5천원에 달했던 서울통신기술의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사채를 헐값에 박상무에게 발행해준 사건으로 참여연대가 서울통신기술의 임원들을 배임죄로 고발한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당시 평범한 가장이었던 그녀가 꿈도 꾸지 못할 대접을 받은 것인데 이에 대해 삼성그룹의 한 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기존 주주가 모두 인수를 포기하여 인수자를 찾던 담당자가 박 씨에게 인수를 권유했다. 그리고 2010년 이건희 회장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던 박상무는 25년 만에 전격 경질됩니다. 삼성의 한 전직 임원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MK가 이 회장의 동향을 비서실에 보고했는데 이 회장이 이 사실을 알고 크게 화를 낸 것으로 안다. 이처럼 이 회장의 측근들은
이 회장과 웃는 나초로 헤어진 사람이 극히 드물었습니다. 이건희 회장 시절 삼성에는 많은 2인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 이 회장과 웃는 나초로 헤어진 사람은 현명과 실장 한 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얼굴을 붉히며 헤어진 대표적인 사례는 소병희와 이학수 두 실장이 있죠. 소병희 실장은 이병철 회장 때부터 이건희 회장까지 장장 12년간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건희 당시 부회장의 뒷조사를 하는 등 이건희 회장과는 과거부터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건희 회장은 소병의 제거를 위해 치밀한 준비를 한 후 그를 전격 경질했습니다. 삼성의 전직 고위 임원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었죠. 당시 소실장을 경질해도 반발할 수 없도록 개인 비리나 약점을 조사하고 증거를 확보했다. 소실장을 경질하던 당일 비서실 직원들을 소실장의 자택으로 보내 개인적으로 갖고 있던 서류와 자료들을 모두 걷어갔다. 그리고 이학수 부회장은 외환위기에 앞서 삼성의 구조조정을 성공리에 마치며 이후 삼성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그는 이 회장의 의중을 잘 알고 충성심도 강해 이 회장의 복심이라고 불릴 정도의 채찍근이었습니다. 그러다 2010년 갑자기 이건희 회장에 의해 경질됩니다. 이에 대해 삼성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학수 부회장의 힘은 더 세져서 심지어 그가 삼성의 주인이라는 얘기가 들릴 정도였다. 그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의심이 생길 수도 있고 주변에서 이학수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했을 수도 있다. 사실 이건희 회장은 은둔형 경영으로 비서실과 전문 경영인을 통해 그룹을 경영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서실 책임자의 힘이 막강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죠. 그리고 이건희 회장은 이들의 힘이 너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서실장의 임기는 3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언급하기도 했죠. 그러나 정작 이학수 부회장과 박상무가 10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이건희 회장을 보좌한 것을 보면 그들에 대한 이 회장의 신뢰가 얼마나 컸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